10일 아침 출근 시간 부산의 한 지하철역. 부산 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지만 지하철이 정상 운영되면서 출근길 교통 대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불편을 느끼지 않지만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정상 운행을 해도 아무래도 이제 파업이라는 것 때문에 좀 이게 좀 불안감이 있죠. 그런 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평소랑 네 오늘은 지금 정확하게 지금 12분에 차가 오고 있어요. 출근 시간대가 지난 오전 9시가 지나자 상황은 달라집니다. 지하철 운행 횟수는 70%대로 뚝 떨어지면서 배차 간격도 10분에서 최대 18분으로 늘어났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는 만큼 시민들은 불편해합니다. 약속 시간도 늦고 또 뭐 병원이나 예약하는 시간도 늦고 하기 때문에 또 특히 나이 들은 사람은 더 일찍 나와서 기다려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 지하철 노조에서는 이번 파업에 필수 유지 업무자 천여 명을 제외한 2,4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지난 9일 막판 교섭이 결렬되면서 부산 지하철 노조는 3년여 만에 또다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4개월간 끌어온 교섭이 파업으로 이어진 데는 임금 인상과 안전인력 채용의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노조는 막판 교섭을 앞두고 임금 인상률 4.3%에서 1.8%, 신규 안전인력 채용도 700여 명에서 550명으로 낮춘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이 임금 동결을 고수하면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그 최소한의 있는 임금 수준 달라고 한 겁니다. 이미 저희는 많은 것을 내어놨고 양보하였습니다. 더 이상 저희에게는 양보가 아니고 협박이고 공갈이었습니다. 부산교통공단은 비상운영체제를 가동하며 노조 측이 요구하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